서울의 소리가 지금 에, 과도기라고 뭐, 뭐라 할까 지금 상당히 지금 어, 아,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익 창출이 안 돼가지고 예, 수익 창출이 안 되고 해가지고 지금 나가는 돈이 많아서 좀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경까지 가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아요? 네. 처음 들었죠? 네. 하여튼 터놓고 얘기합시다. 네. 제가 좀 다른 큰 유튜버들은 홈쇼핑도 하고 광고도 하고 구글 수익 창출도 되는데 서울의 소리는 오로지 회원님들의 정기 후원금을 가지고 버티고 나가는데요. 자발적 시청료 내기 오마이뉴스는 만 원 정해가지고 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던데 우리 서울의 소리도 아, 담배 피시는 분 담배 한갑 5천 원 한갑 그냥 담배 끊고 담배값 후원한다 한 달에 월 5천 원 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의 소리를 사랑해 주시기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거 참 말씀드리기 미안한 얘기다 아니, 다른 얘기는 열심히 않는데. 그만큼 대가를 하면 아니, 돼요. 서울의 소리가 지금 에, 과도기라고 뭐라 할까 지금 상당히 지금 어, 아,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익 창출이 안 돼가지고 예, 수익 창출이 안 되고 해가지고 지금 나가는 돈이 많아서 예, 좀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경까지 가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방송 프로그램 등등을 좀 줄여서 비용을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있어서 좀 마음이 안 좋긴 안 좋아요. 예, 우리가 지금 닥쳐 영화도 거의 다 제작이 돼가지고 이제 100% 우리는 와 돈이 다 지원이 됐어요. 근데 이제 펀딩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우리 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곧 7시간 책도 지금 거의 다 완성돼서 책도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책 재밌게 나오고 다큐 영화 펀딩이 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계획들이 올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우시지만 한 5천 원, 만 원이라도 좀 정기원 해주시면 저희가 이 직원을 축소 안 하고 유지해 나갔죠. 근데 사실은 서울의 소리 저는 월급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서울의 소리 정기 후원은 우리 직원들이야 먹고 사는 월급을 타가야 되겠지만 이 들어오는 후원금 가지고 뭐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뭐 이익금이라 해서 가져다가 단 얼마라도 가서 가정에 갖다 주고 이런 사적으로 쓰는 돈은 없다. 보고 저는 공적 활동에 안 하지 않아요. 사적인 활동이 없으니까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뭐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단 5천 원씩이라도 정기 후원을 좀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아요? 네. 처음 들었죠? 네. 하여튼 터놓고 얘기합시다. 제가 좀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삼자 입장에서 저도 유튜브 지금 한 6천 명 회원을 모시고 있지만 저는 계좌번호도 띄우지 않고 저는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가난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서울에 서울에 와서 보니까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독자들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응징 방송을 하고 또 프로로 개발했는데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다른 큰 유튜버들은 홈쇼핑도 하고 광고도 하고 구글 수익 창출도 되는데 서울의 소리는 오로지 회원님들의 정기 후원금을 가지고 버티고 나가는데요. 지금 서울의 소리가 108만 구독자거든요. 천 원씩만 월 저 뭐죠? 이게 만약에 구글 수입 창출이 안 됐다면 정지가 안 됐다면은 그 멤버십으로 1,900원인가만 가입해줘도 100만이면 20억이거든요. 큰 돈이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 서울의 소리 그 화면에 뜨는 계좌로 정말로 십시일반 숫자를 넣어주시면은 지금 보면은 자발적 시청료 내기 오마이뉴스는 만 원 정해가지고 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던데 우리 서울의 소리도 그런 정도 서울의 소리도 그 정도 한 5만 명만 되면은요 아마 화를 날 것 같아요. 5만 명과 2만 명만 돼도요. 직원 50명은 움직여요. 2만 명만 돼도. 담배 피시는 분 담배 한갑 5천 원. 한갑. 그냥 담배 끊고 담배값 후원한다. 담배 하루에 한갑 5천 원이면 한 달에 15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15만 원 달라는 게 하루에 5천 원 달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월 5천 원, 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의 소리를 사랑해 주시기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뉴스타파가 한 4만 명 되고 뉴스타파가 4만 명 오마이가 한 3만 명 되나요?
지금 더 탐사도 한 2만 명 정도는 되나? 더 탐사. 그건 잘 모르겠어요. 더 탐사를 모르겠고 예, 뉴스타파는 오직 서울의 소리 같이 광고 없이 그냥 예. 거기는 유튜브 수익 창출이 정지돼서 광고가 없는 게 아니라 예. 광고를 안 받아. 안 받아. 상업적인 어떤 예. 그런 예. 그 자본에 얽매이지 예. 않겠다 해서 서울의 소리도 광고 없어지고 물건 안 팔고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네. 예, 굉장히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 좋긴 좋은데 예, 참 이거 참 말씀드리기 미안한 얘기라 나는 얘기는 열심히 아닌데, 그만큼 대가를 하면 돼요.